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입니다. 설레죠? 설렙니다. 신상이에요. 신상이 설레요. 그렇죠. 또 세트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오랜만에 기타를 같이 그러니까. 들고 있습니다. 자, 신상입니다. 신상 두 개 같이 놓고 볼게요.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할 이 두 개의 신상은 뭐 야마하의 뭐 사일런트 기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고 오래된 명기 중에 명기죠. 벌써 오래됐대. 오래됐죠 이제. 이거 나온 지가. 네, SLG 200S200N이고요. 200을 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이게 뭐 신제품이라기보단 그냥 컬러가 새로 나와서 오랜만에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크림슨 레드버스트라는 색상입니다. 크림슨 레드버스트 멋있죠. 뭔가 이 가운데 그 뻘건 느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기존 색상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토바코 브라운 선버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 트랜슬루센트 블랙 반투명 블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림슨 레드버스트가 추가되면서 라인업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 썼던 그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점수를 드린다기보다 그냥 그렇죠. 간만에 사운드 한번 나왔으니까. 모니터 해보고 색상 보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15년에 했어요. 엄청 오래됐죠. 벌써 5년 됐어요. 네, 라인 입력의 정답 이렇게 해서 2015년 9월이었네요. 저는 라인 입력의 정답 명음씨가 말을 안 했어요. 순서가 잘못 났구나. 네. 누군가 저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9점 나왔고 그 다음에 200N 모델 누구나 꼭 가지고 싶어하는 기타 기분 좋아서 계속 치고 싶게 되는 기타 9.9점 굉장히 잘 나왔었네요. 잘 나왔었어요. 네, 어차피 사일런트 기타는 일단 가성비나 활용도 면에서 늘 좋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점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200S고 이게 200N입니다. 스틸 나일론이에요. 가격은 둘 다 73만원이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스틸이 97.5 나일론이 96.5로 이게 약간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입에는 역시 싱글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피스 마호가니 바디 넥입니다. 그리고 메이플 앤 로즈우드로 프레임이 짜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틴 피니쉬의 마호가니 넥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네 뭐 이 복잡한 이름의 RM1242N4, RM1188NB7B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트 너비가 예전에 NW 모델이라는 게 있었는데 NW가 와이드가 클래시컬보다 더 클래시컬하다는 게 아니고 딱 그 너비라는 거예요. 네. 계량형 치고는 이제 넓다? 클래시컬을 표방했다. 그래서 52mm입니다. 네. 얘는 50mm. 50mm.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얘 엄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명음 씨가 가지고 계신 S는 43. 엄청 좁아요. 킹거 스타일 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로크 하기 딱 좋은 43입니다. 지판 로즈우드. 그리고 NW 모델 같은 경우는 로즈우드 대신 에보니가 지판에 올라가 있었던 차이도 있습니다. 지판 공간을 만지려면 이건 400mm, 이건 플랫입니다. 네. 완전 평평하고요. 스케일 길이는 5인치 25.5인치 635mm 648mm 프렛은 22프렛 19프렛 그리고 SRT 파워드 시스템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로즈우드 프리앰프 보시면은 배터리 베이가 있고 전원 튜너 볼륨 그리고 픽업과 마이크 블렌드 할 수 있는 노브 그리고 투밴드 이퀄라이저의 옥스량 그리고 이펙트 리버브 1,2 코러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폰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바로 명호씨부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완전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중립이죠? 다 아니었네요. 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네, 이게 중립 사운드. AR에 연결해놨습니다. 너무 마르니까 리버브. 네. 1번. 2번. 2번 큰 리버브 코러스. 코러스 리버브 2번 살짝 적셔놓고 스트로크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하이 조금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런 거는 좋습니다. 자, 나일론도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나일론도 아예 중립으로 맞춰놓고 그냥 볼륨만 올려서 드라이 사운드. 어, 잘 친다. 네, 저 저는 우도에다 해놨어요. 우도 다카포. 자, 이게 그냥 기본 사운드가 되어 있고요. 픽업 쪽으로 놓게 되면 비닐 소리. 아. 그다음에 마이크 쪽으로 놓게 되면 좀 든든한 사운드. 고고한 사운드. 네, 그래서 요거 놓고 리버브 원. 네. 2번. 코러스. 오. 좋아요. 네. 그 다음에는 약간 사운드 만져서 트리블을 살짝 올리고 베이스 조금 낮춰서. 네. 어, 모던한 사운드. 모던한 사운드로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클래시컬하게 빼볼게요. 약간 베이스가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으로 마이크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이런. 클래식 사운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한번 엮어볼까요? 엮어봅시다. 네, 한번 같이 엮어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앰플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이번에 명음 씨가 2키로 간단하게 그냥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역할 바꿔서. 자, 이렇게 오늘 역할놀이를 둘이서 재밌게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둘이서 앰프를 바꿔가며 기타를 바꿔가며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연에 특화된 모델들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73만원이잖아요. 두 개 사도 150만원이 안 해요. 두 개 착 들고 가갖고 앰프 탁 들고, 아 앰프가 두 대 사면 비싸구나. 자, 기타 두 대 착 들고 이렇게 가시면은 여러분들 공연장에서 정말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SLG 200S와 N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케이스 한번 보고 끝낼게요. 자, 요거를 분해해서 넣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얼마나 예쁩니까?
좋죠. 네. 여기 뒤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도르래. 네. 버튼 열면 네. 이렇게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에도 그렇죠. 이거 하나 빠졌다고 훅 하다가 부러집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렇습니다. 분해가 되고 이건 잠궈놓고 잠궈놓고 자 이거 이렇게 안마기로 그리고 요거는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요 상태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총가방 일명 총가방이죠. 넣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요렇게 들어가고요. 아 진짜 무슨 총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다가 얘를 요렇게 넣어줍니다. 네 쏙 들어가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닫아 볼게요. 밑에 우라차차 그래. 자 그렇게 해서 됐어. 자 누구 쏠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뭔가 약간 암살용 가방 같은 느낌 딱 들죠? 이런 느낌. 꼭 주머니 손을 넣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요. 아 왼쪽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렇죠. 오른쪽으로 들고 싶으실 때 얘가 뒤로 가게. 아니 왜냐면 얘가 좀 바깥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은 느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어깨끈 연결하셔서 메고 다니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아주 컴팩트하게. 여기도 가볍죠, 이렇게. 엄청. 그렇습니다. 네. 꼭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어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공연용으로 특화된 SNL SNL이래. SNL 세러데이 나인. SNL이 아니고. 자, 오늘 이렇게 라이브에 특화된 SLG 200S와 200M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오랜만에 재밌게 합주도 하고 네. 잘 놀았네요. 야마의 사일런트 기타 오늘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